연족세 무량가 부세 색세 호상저진 물량락격변사 소발생세면 영업생사 열반상공하이사명령 시골보연 대행경 흥림해산매도 권출여 불사호 입세망동고 옹능소이소기 시보행자 한번대 파생망상 지금부터 팔공총리님, 동화사, 말사, 승부사, 주지를 지내신 은산당 지우선사의 법의식을 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대 중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선쪽으로 돌아서 통일 대우를 약산에 대해 부침 계신 곳으로 통해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신의 집중으로 3기를 전총식으로 올리겠습니다. 대종신과
본문사의 생맥이었다고 하셨지만 스님을 잃은 우리들의 슬픔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 달성공원 앞 가난한 신도님 집에서 스님과 함께 지레기 된장에 보리밥을 비벼먹고 배고픔을 달래는 일을 회상시켜주던 스님의 맛깔스러운 그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없는 것에 어찌 이리 많이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지우 스님. 스님과 함께 찾았던 진주 성남 천국사 오상옥천 사이는 이제 누구와 함께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여성 옹양 투지를 하실 때 법안들에게 베푸시던 따뜻한 공양을 어떻게 잊어야 하겠습니까? 운사 주지를 하실 때 어려운 가운데 늘 보관들과 함께 하시던 훈훈한 그 마음을 이제 어디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지우 스님, 스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들은 이제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지우 스님, 스님께서는 평소에 자주 하시는 농담 속에서도 촌철이 빼있는 말씀을 하심으로 법안들에게 늘 회자되는 훌륭한 스님이었습니다. 스님과 함께 했던 지난날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이제 스님을 보내려 합니다. 지우 스님께서 남기신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말씀을 새기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우 스님, 정렬의 법향 속에서 우리들 곁으로 다시 오셔서 훈훈한 법안이 되시어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총리 봉화사 주님 먼저 자유롭다. 네, 다음은 수원 중정신역 성경호서 대장사 문중신 공산당 지우선생의 문중호 대표로서 제18조부 대장사 주지 무공식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지우 대사신님, 이제 보라의 성원 스님이신 지금은 마음이 편하십니다. 스님께서 이뻐하고 귀여워해 주시는 어린 사람이 이제 세월을 넘어 교사 동장이라는 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픈 풍경을 들려오는 스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지만 살아생전 찾아뵙지 못하고 이제 입적 후에 법신 병원이 훌륭한 소식을 받습니다. 우리 오늘의 어려움을 지나시고 저희 옆에 속히 돌아오신 다시 한번 그 성공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통 하나 듣겠습니다. 먼저 한국수님 모아사 회장님께서 통화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한국수님 김한신 지원 교수님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팔공총님 동화사 교수님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18조부 대장사
주지신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화사 전 주지신 승훈씨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불교 주대종 법교 위원장이신 회경씨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사 종회 의원이신 지우신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지우신의 도반이신 도반의 대표로서 가열신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화사 신도의 회장이신 장세철 회장님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흥룡성님 강주신 정신께서 통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성주사 신도회장이신 이종식 회장님께서 환호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분들은 답이 법요 의식 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우선사스님의 도반이신 정만신 가열스님 회승스님, 월봉스님, 사유스님, 승려스님 동참하셨습니다. 네, 문도 대표로서 정의원씨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연사선생님 잘 못 묻혀서 눈치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스님께 배운 베풀고 하지만 마음을 더 열심히 닦고 닦아서 연사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동화사에서 이렇게 저희 스님을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경련하와 회주선생님 그리고 주지스님을 비롯한 모든 스님들 그리고 선원에서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윤학선생님을 비롯한 선원 대중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두목 처사님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분골쇄신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9제 중에 초제에서 막제까지 이루어지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제는 선주사에서, 2제는 남지장사에서, 3제는 부산의 효자암에서, 4제는 남지장사에서, 5제는 성주사에서, 육제는 동화사에서, 막제는 성주사에서 하는 것으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전스님의 직전으로 답이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산스님의 연산당 지우선사를 연안당 세계로 인도할 거화를 하겠습니다. 거화를 도와주실 분들은 연화대 주위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흥미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그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통신 동화사에 주신 오연 근식께서 하시겠습니다.
동화사 주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비강사 주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전 주지신 성모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법규위원장이신 회경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종유원이신 지호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지호선사 도반이신 관리원스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하 광주스님께서 불을 주시겠습니다. 유련장 스님께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Yeah.
살바 보다 남바바 마람이 소단 간단 야타호만 아로가 마디로가 시가란제 아르마 모디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 구로 보조 칼마 사다야 사마야 도로도돈 마하미언제 나라다라 다른 나를 세파라 군 백년 현도 지신이 일로 열반지모 남긴 대중 가져간 신원적 은산당 지오대 선사기 강령 기수연이 순전 내 뜻법이 답이 부원 백년 홍도지심 이입일로 열반지모 남빈태종 사도 아노 자꾸 일어나세요. 자꾸 계세요. 기와진 자꾸 일어나세요.
다른 선생님들 오신 분들은 기와 좀 잡고 계시라니까. 기와 좀 잡고, 예, 이렇게 계세요. 네. 나와. 이리로 확 물러나. 됐어, 하나만. 비기세요. 아이고 좀 비교 좀 죄송합니다.
아, 그거 그 전에 나 저걸 줘. 응? 동그란 작은 걸 줘. 스님 왜 이렇게 밤에 오실 스님 많이 해요? 왜 이제 밤에 오실 스님? 밤에 안 하는데? 아니, 아, 밤에도. 밤에.